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돼지국밥 먹방 편입니다. 대전에서는 순대국밥이 유명한데요.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하고 수육, 깍두기, 순대,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해서 새벽에 배달로 즐기는 돼지국밥 먹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후추부터 좀 치고 먹을게요. 후추 저는 많이. 깨도 많이, 후추도 많이. 다대기 넣는 게 좋아요, 말아요, 친구들. 살짝 넣어서 그냥 먹으면 느끼하니까. 오케이, 그럼 살짝. 요만큼만 느껴요. 이렇게 살짝 넣고. 밥, 미스밥. 밥을 말고. 국물 맞춤 보겠습니다. 아우, 싱거워, 씨부랄. 그러면 새우젓 신공을. 요만큼만 넣게요. 보통 이제 소금 간도 많이 하시고, 뭐 새우젓도 있고 한데 저는 새우젓으로 간을 합니다. It's good.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돼지국밥. 깍두기하고. 이건 순대인데요. 찰순대예요. 깍두기 추가 주문한 거 아님? 1,000원 주고 추가한 거 맞고요. 오늘 전부 가격은 18,000원. 이건 수육인데, 새우젓 찍어서. 이게 싼 거야? 친구들이 되게 싸다고 하네. 고추 하나만 먹어주세요. 고추 되게 매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청양고추. 깍두기 진짜 맛있다. 양파도 있네요. 양파 맛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수육이에요. 수육 먹고, 양파 먹고. 양파가 되게 달달하네요. 와우, 고기 엄청 실한 거 보소. 깍두기를 추가했더니요, 제가 깍두기 부자가 됐네요. 이거는 배추김치. 깍두기가 메인인 줄. 원래 국밥이나 이런 방송은 김치하고 깍두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친구들, 내가 이걸 여기 앞에다 두고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 그지, 여러분들? 내가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도 아니고 유튜브를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먹는 BJ가 있더라고. 근데 좀 팬들을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깍두기가 돼야 돼요. 먹방 구도 자체가
빠꾸가 안 나와. 내가 나름 여러분들 많이 봤지, 친구들. 다른 탑이제이들 어떻게 하나. 뭐 직접 가지 않은 이상은 요각도가 뭐 베스트예요. 원래 국밥은 깍두기야. 요즘 뭐 배추김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집은 배추김치는 뭐 그저 그래요. 요 수육 있잖아요. 이 수육을 새우젓 찍은 다음에 요 김치에다가 저는 싸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요 느낌. 이 형은 결혼 못하겠다. 왜? 결혼 왜 못해? 난 지금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저 깍두기에 맨밥만 먹어도 꿀맛일 듯. 깍두기 여러분들 국물을 이제 국밥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따가 뭐 봐서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동네 배달집인데요. 아까 저기 상호명 물어보시는데 그냥 야식집 같은데 여러 군데 하는 야식집 중에 국밥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수육을 먹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땡기네요. 이 수육에다가 이 김치 조합이 은근히 맛있었던 꿀 조합 오싼 마냥 그 느낌. 근데 제일 맛있네요. 뚝배기 채 배달 온 건가요? 아니요, 뚝배기는 제가 옮겨 담았어요. 뚝배기가 심야 시간에 오진 않죠. 아까 보니까 이 양파가 진짜 맛있어. 양파인데 여러분들 쌈장찌개 맛있어요. 이 순대도 김치랑 싸먹으면 맛있겠네. 약간 찰순대가 아쉽긴 한데요. 야식집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렇게. 아이고. 아우, 시원하다. 밥을 하나를 더 말았어야 되나봐요. 네, 밥이 부족하네.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피부 비결이 뭔가요? 캔빨. 2.1 채널 조명의 캔빨이 저의 여러분들 피부 비결이에요. 한 공기 더 말아주세요, 형. 안 돼. 수먹방 해야 돼. 안주 쎄뺑이 시켜서. 유튜브하고 녹방 친구들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선입금을 받아서 무조건 다이렉트로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수육이 은근히 맛있네요. 저기, 여기 뭐, 전문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은근히 수육이 맛있네. 수육에서 먼 놈의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이거 아마 찜수육 같은데요?
예, 볼살찜 이런 수육? 예, 수육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찜식으로 된 수육 같아요. 어우. 여러분들, 저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깍두기 국물 넣어도 돼요? 내가 넣지 말라면 안 넣게. 왜냐면 여기 생방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 여기 친구들의 기호도를 맞춰야 돼서, 넣어도 돼요? 넣어주세요? 넣어줘요? 넣지 마. 넣는 게 좋은데. 넣어요? 예, 넣어도 될까? 물어보고 넣어야 돼. 상호간의 예의지. 넣어? 들어갈게. 알았어. 넣고 말았다. 뒤들이들하고 했잖아. 허락했잖아요, 그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늘하면 넣어야지. 화끈하게. 아우, 맛있네. 이건 마셔야겠는데요. 밥이 없어서. 아우. 아, 이게 깍두기 국물이 들어가면요 시큼한 맛보다는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 종류가 상당히 담백하잖아요. 약간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시큼하다고 싫어하시는데 생각보다 시큼하진 않아요. 느끼한 맛을 조금 반감시켜줘서 좀 더 좋은 느낌이 있는데. 아, 어우, 일큰한 거보다는 그냥 뭐 깔끔하네. 은근히 깔끔해요. 이게 깔끔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약간 밥 종류 조금 제가 긁어서 먹을게요. 순대국밥이나 뭐 돼지국밥이나 국밥 종류는 끝에 남아있는 게 키스거든요. 시원하다. 아까 수육이 맛있다고 했는데 수육 중 김치에 또 싸서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전 놀러 갔을 때 오문창 순대 먹으러 갔는데 웨이팅길에서 못 먹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거기 워낙 이제 좀 자리도 좋고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이하게 대전에서 아마 장사 제일 잘 될 거야 거기가. 국밥 중에 이분 뱀파이어 임하는데 아니야 아들아 나 늙었어 친구들아. 충분히 늙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늙는 것 같아. 누누 얘기하면은 난 내가 동안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늙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이야. 형 대전에 이비자가 봤나? 이건 클럽을 안 가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에서는 뭐 흔히 말들 여자도 안 꼬시고 춤을 뭐 이렇게 즐겨 추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클럽에 관한 그런 건 없어요. 대전에 웨이팅 있는 맛집이 또 있나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영자 씨가 다녀갔던 복수분식도 있고 백종원 씨가 왔다 갔던 뭐 광천식당이라고 둘 다 칼국수집인데 국밥집 말고 칼국수가 좀 웨이팅 있는 데가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딱히 요즘에 없네요. 옛날에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 취미였는데 없어요. 요즘에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뭐 술 먹는 거 아닌가? 친구들하고 술도 먹지만은 저도 뭐 친구들하고 주말에는 술 먹고 뭐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할 게 없어.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진심으로 술 먹는 거 아니고 뭐 볼링장 가고 뭐 볼링장도 제가 안 가거든요. 노래방 가고 뭐 할 게 없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난 여자들이 참 그래서 부러워. 여자들은 같이 손잡고 막 영화도 보고 하는데 남자 두 명이서 뭔가 손잡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우리나라 분위기상
조금 약간 문화가 좀 약간 아쉽다. 술 마실 때 많이 알아보나요? 아니요, 많이 안 알아봐요. 옛날에는 조금 뭐 알아보긴 했는데 요즘에는 알아본 경우 많이 없어요. 남자 둘이서는 뭔가 뭘 하더라도 카페에서 남자 둘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막 이런 문화가 나는 좀 짜증나지. 볼링은 밤에 해야 된다고요? 왜요? 예. 그치, 남자 둘이서는 당구나 치면은 이제 딱 이렇게 짱깨내기 하고 짜장면이나 짬뽕 먹고 그 재미지 뭐. 결혼은요 하는데 결혼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저를 이제 결혼 장가를 강제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뭐 여자가 있건 말건을 떠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빠 어디 살아요 하시는데 여긴 대전 동구 가오동입니다, 친구들. 예, 대전 동구 가오동이고 여기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예, 대전 토박이고 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이제까지 대전만 살아가지고 거의 뭐 대전 촌놈인데 와, 고추 뒤지게 맵네. 이거 청양고추네. 맛 뒤지게 맵다. 아우 매워. 순대보다는 수육이 맛있어서 수육으로 가겠습니다. 자취하나요? 여기 아파트고 자취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집이에요. 재명이가 아니고. 이형 결혼하면은 아내분이랑 같이 먹방하는 거 볼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결혼하면은 먹방하면 볼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부인이 이제 허락을 했어, 방송을. 그러면 니네들 신혼 먹방 이런 거 볼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술 먹방도 보고 부부 먹방 이런 거? 아니 나는 좀 뭘 풍신났다고 무슨 집구석에서 애기나 키우고 해야지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해야지 뭘 먹방을 하고 그러냐? 아 나 좀 남사스러워서 그래. 아 니네가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방송 결혼하면 접을 생각이 있어요. 그랬는데 계획은 그건데 볼 거야? 진짜로? 약간 계획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부부 술방이요? 맨날 술 먹방하고서 둘이 그냥 아침까지 자빠져 자다가 오후에 있나가지고 아유 여보 빨리 캠 좀 켜봐. 조명 좀 켜. 나 화장하게. 아 빨리 자기가 빨리 그 캠 좀 켜놓고 세팅해놔. 아씨 막 이러고 막 둘이 싸우고 막 배달의 민족 안 시켰어 아씨 막 이러고 막 연병 떨고 막 아 난 그 꼬라지로 어떻게 보나 모르겠다. 지금이야 뭐 나 혼자 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둘이 하면 또 이제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서로 막 이게 기댈 거 아니야. 뒤지게 진짜 그게 인생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나 그 꼬라지 보기 싫은데요. 아빠 빨리 캠 키라고. 아유 애 나면 못하지. 신혼 때 한다는 거지. 만약에 하면은 그래 신혼 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이제 니들하고 방송하면서 이제 딱 치맥 방송 키는 거지.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소주 한잔 하면서 부부 방송 부부 싸움하고 방송에서 뒤지게 싸우는 거 아니야? 연병하고 막 아기와 함께요? 아기와 함께는 안 될 것 같아. 분유 먹방? 분유값 벌기. 55도산 미션이 아니고 술 먹방 미션이 아니고 분유값 벌기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뒤지게 진짜. 아 안 할래요. 여러분들 상상도 하기 싫어. 치가 떨리네요. 예. 아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예. 방송에서 아무리 뭐 제가 배려를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네 서로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못해요. 결혼을 안 할게. 야들아 결혼을 늦게 할게. 친구들아 부탁할게. 아 부탁이 아니고 내가 이제 다짐할게. 결혼을 늦게 할게요. 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응원만 해주면은 저 오래 할게요. 어허! FC! 그 승적인 발언데! 뭐 삐비비 두산이라니! 어허! 그 승적인 발언데요? 네, 주의하시고. 네, 요즘 아프리카 민감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호, 뭐뭐두산이라니. 안 돼. 근데 저분이 여러분들 여성분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저는 수육 좀 먹겠습니다. 이제 순대는 이제 좀 물립니다. 찹쌀순대라. 이제 수육만 이제 좀 조자리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면은 나는 부인하고 하고 싶진 않아. 그냥 내가 따로 하는데 게스트식으로 해서 잠깐 나오는 식으로 하겠지. 그렇게 할지언정 둘이 같이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은 내가 수익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와이프가 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다면 부인이 있다면 껴면은 다몇개 받는지 다알거 아니야. 그걸 또 이제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돈이 이제 끼잖아? 아무리 진짜 부부라고 하지만은 그게 좀 문제가 생겨. 뭔 말인지 알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거잖아. 뭐가 터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저도 광고도 가끔 들어오고 스폰도 받고 하는데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별로일 것 같은데. 그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뭐 가끔 뭐 맛집 같은 데 야외 나가면은 뭐 야방 키고서 뭐술 먹방 할 수도 있는 거고 외식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지 뭐 양해를 구하고 부인한테. 그럼 형은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지금 결혼을 가장 안 하는 이유가 이게 편하거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고 남한테 터치 안 받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사람 안 피곤한 사람이 좋아. 나 이렇게 피곤하고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 밥맛 떨어지고 딱 질색이야. 자기 할일할거 하고 딱 사랑할 때는 불타게 하고 예, 좀 이렇게 깔끔한 사람. 뭐 누구나 잘못은 하잖아요. 빨리 잘못 인정하고 시인하고. 난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없죠 뭐. 다 지 잘난 맛에 사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뭐난 배려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잘못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깔끔한 사람이 좋아. 나도 맨날 실수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빨리 인정하는 스타일인데 괜히 똥꼬집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편한 여자보다는 그냥 현명한 사람이 좋죠. 현명한 사람. 예, 편한 여자는 또 너무 두리뭉실하면 매력이 없지. 그냥 깔끔하고 좀 똑똑하고 자기 빨리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뭘 잘못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고 빨리 혼내고 난 거기서 빨리 수긍하고 사과하고 이런 스타일. 누구나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부족한 점을 빨리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관용을 베푼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사람한테 또 이해를 바라면은 절대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는 뭐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힘들지, 그지? 나는 이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시기가 되니까요, 은근히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지금 저는 생활이 편해가지고 당분간은 결혼 생각은 없어요. 딱히 제가 뭐 큰일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근데 수육이 식으니까 맛없네요. 빨리 먹어치워야 됐네. 아까 김치에다가 싸먹었을 때가 맛있었는데, 김치에다 싸먹겠습니다. 수육이 이제 식으니까 비린맛이 날라고요, 슬슬. 그냥. 수육 냄새 안 나요. 아직은 안 나는데, 이게 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찐득찐득해지면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아직은 안 나니까 빨리 먹어치워야지. 그런 분들은 이미 짝이 있더라고요. 저마다 뭐 짝이 있겠죠? 저도 뭐 나중에는 결혼을 할 생각은 있는데, 짝이 뭐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국밥방송, 깐타삐아가 뭐 자주 하는 방송은 아닌데요. 대전에는 순대국밥이 유명하지만,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 여러분들도 새벽에 배달이 되거나 직접 24시간 국밥집 가서 저처럼 야무지게 수육과 함께 순대와 함께 곁들여서 맛깔나게 먹어보세요.